기존의 석유화학 회사로는 예를 들어 매출 1조면 그냥 10조, 니네 회사는 10조야 이렇게 이제 됐었다면 10배야. 그런데 그렇죠. 이제는 맞습니다. 수소 뭐 이쪽으로 가면 매출 1조지만 얘네는 50조, 100조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레벨업이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부터 민간 단위에서 이 관련된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굉장히 대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도 저는 네. 수소 산업을 비롯한 이런 ESG 환경 속에서 네. 기존의 그런 석유 업종들이 분명히 저는 경쟁력 우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3프로TV 스페셜 콜라보 힘내라 소부장 시리즈 3탄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슈카입니다. 네. 아, 우리 슈카님이랑 드디어 콜라보를 저도 하는군요. 아, 우리 슈카님. 예, 땜빵으로 왔습니다. 네. 우리 슈카님의 그 심야 방송 저희들 또 보면서 언제 한번 저는 슈카님이랑 제대로 진행해 보나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 3프로TV가 조금 네. 노회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카님까지 젊은 분과 함께 저희가 좀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아, 저도 뭐 그렇게 또 그렇게 또 젊다고 하기에는 우리 중에 제일 젊어. 네. 저는 슈카님 옆으로 묻어가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명 중엔 위에 두 분 계시고 저희 밑에 두 명입니다. 뭐 그렇게 짝지어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슈카님과 함께 오늘 소부장 뭐 소재 부품 장비가 이제 작년 그리고 그 전에 한번 이제 막 그 일본과 막 그 뭐 무역 분쟁 있고 이럴 때 네. 한참 막 관심이 많이 모아졌었는데 실질적으로 소부장이 점점 이게 힘을 좀 받고 우리의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막 좀 치고 올라오는 게 이제 막 그 결실들이 나오는 그런 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뭐 유가도 네. 워낙 또 많이 올라갔고 또 뭐 ESG 화두다. 맞습니다. 뭐 친환경 이래갖고 소재화학 네. 쪽에 관심이 또 올해처럼 쏠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지금 좀 나왔습니다. 소부장 키워드, 뭐 ESG 키워드, 또 석유화학. 네. 요즘 굉장히 또 뜨거울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ESG하고 석유화학은 전혀 좀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또 잘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노우호 선임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노우호 선임 연구원님은 석유화학 쪽에 이제 특화가 돼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석유화학은 우리 저 슈카님은 어떻게 관심 좀 있으신가 어떻습니까? 감히 애널리스트님 앞에서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죠. 워낙 이제 저희가 뭐 관심이 항상 있죠. 그래도 이제 인터넷 게임 쪽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시고 게임 쪽에 관심이 10배 정도 10배 정도 있으시고 석유화학 쪽에도 약간 관심이 있지만 아직은 저희가 그다 잘 모르는 네. 네. 그래서 이 석유화학과 ESG라는 키워드를 오늘 한번 말씀 좀 드려볼 텐데 일단 석유화학 산업 하면 전통 산업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워낙에 오래됐죠. 저희가 그렇죠. 무슨 오일, 뭐 무슨 정유, 무슨 화학, 예. 뭐 이런데 굉장히 오래됐고 ESG는 어쨌든 우리 미래 얘기인 것 같고. 네. 그래서 ESG 중에 특히 이제 E가 뭐 환경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이죠. 예. 근데 제일 환경 파괴 뭐 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주범처럼 석유화학 산업 이렇게 자리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오히려 이제 뛰어넘는 순간이 이제 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게 네? 저희가 이제 정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정유 산업이던 그리고 기존의 석유화학 산업이던 이 카본으로 대변되는 산업들이거든요. 카본 탄소입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네. 어느 때보다 이 환경과 위생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죠. 높아진 거죠. 네. 글로벌 전역으로. 그럼 이게 비단 코로나로 인해서 촉진된 사회적 일시적인 현상인 거냐? 그런 질문이 첫 번째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미 2017년도에서부터 유럽과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플라스틱에 대한 재활용 이슈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올해였죠. 그리고 이제 탄소 국경세 등등이 이제 국가별로 법적으로 이제 제정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네. 기존의 에너지 업종들이 이런 탄소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 그 탄소를 어떻게 줄여나가고 탄소 중립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인지가 가장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작년과 올해 가장 주식시장에서 핫한 업종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또 에너지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가
정유 화학이 아니에요. 네. 2차 전지 그리고 수소입니다. 결국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거죠. 그 패러다임 변화는 어떻게 넷제로를 향해서 즉 탄소 중립을 어떻게 펼쳐나가고 그리고 네. 그 기반이 되는 에너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중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근간이 되는 산업 자체도 애초의 시작은 또한 석유학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축하님과 정프로님과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분은 네. 기존에 저희가 이제 사이클 산업이라고 말했었던 정유던 이 석유화학 산업이 어떠한 구조로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이들 기업들 관련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이런 ESG 환경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뭐 정유화학 뭐 이쪽에 대한 산업에 대한 이해부터 먼저 좀 저희가 그렇죠. 확인해야 되겠군요. 예. 네. 우선은 저희 산업이 네. 이제 뭐 처음 이 산업을 접하시게 되시는 네. 제 기관 투자자 분들부터 그리고 제 주변에도 제 개인적으로 주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관심도는 많으세요. 그냥 네. 어렸을 때부터 이 뭐 정유 회사들 길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주유소부터 해서 이름은 친숙하시거든요. 그리고 화학 회사들 다들 이제 뭐 LG화학부터 알고 계신데 막상 이러한 산업들을 투자로 연동시키기에는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이유는 뭘까?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서 네. 결국 저희 산업은 이제 그 개통도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개통도? 예. 그게 뭐예요? 밸류체인입니다. 아, 밸류체인. 네. 아. 그러니까 결국 이 석유화학 공정 자체는 어떠한 원료를 사용을 해서 또 네. 어떠한 제품들을 만드는지 이러한 흐름들이 이 개통도를 통해서 저희가 한눈에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 아. 근데 제품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석유화학 제품 일단 우리 주가님 생각나는 거 빨리 얘기 좀 해봐요. 나프탈렌 있습니다. 나프탈렌? 네. 있고요. 어디다 써요, 이거? 나프탈렌은? 화장실에 걸어놓는 거. 아, 그거? 아, 그거? 그거 나프탈렌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우리 생수병 이런 것도 다 이제 아마 석유화학 그렇죠. 제품인 것 같고. 네. 플라스틱. 대표적이고 고무장갑. 그렇죠. 뭐 석유 부산물들. 맞습니다. 수소도 다 석유로 만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품군을 네. 좀 나눠서 좀 네네. 쉽게 말씀드리면 네네. 석유화학의 제품 총 4개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4개. 범용 기준으로. 네. 첫 번째가 지금 말씀 주셨던 플라스틱류들. 플라스틱. 그런 그 플라스틱에 해당하는 것은 PE라는 제품들이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폴리에틸렌 맞습니다. 그리고 PP라고 하는 아는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해요. PP? 우리 네. 아는 척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PP는 다음번에 하는 척하겠습니다. 네, 폴리프로필렌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 아, 이 정도 알아야죠. 그리고 ABS라는 제품이 있고요. ABS는 안틸락 브레이크, 이거는 이제 자동차에 쓰는 ABS고. 예. 근데 그 ABS가 자동차뿐만 아니고 이런 네. 가전제품에도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요? 작년부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LG화학의 실적이 너무나 좋았던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물론 2차전지뿐만 아니고 기존 네. 화학에서. 주력 제품이 또한 ABS였거든요. ABS. 예. 그리고 PVC도 여기에 또 포함이 되고요. PVC? 네. PVC는 파이프 뭐 이런 거? 맞습니다. 네네. 지금 다 여기 다 앞에 보시는 창문 샤시에도 있고. 고등학교 때 파이프로 그 PVC로 맞으면 아 진짜 뭐 나무로 맞을 때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첫 번째 플라스틱 제품군들이고 두 번째는 네. 저희가 이제 입고 있는 것들이에요. 화학 섬유류들. 아 섬유. 예. 섬유.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핫했던 효성 TNC 같은 경우도 스판덱스의 섬유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예거죠. 뭐 이런 것들 포함되는 거죠. 네, 그 쫄쫄이 바지로 난리 났잖아요. 네, 등등. 그리고 세 번째는 고무류들. 고무. 타이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운동화에 들어가는 그런 신발에 들어가는 고무류들. 밑창 뭐 이런 거요. 이게 맞습니다. 네. 그게 다 이제 고무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네 번째 제품군들이라고 하면은 정밀화학. 으로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럼 거기 정밀화학에 들어가는 것들은 페인트 등을 비롯한 이런 특수 제품들이 여기 포함이 모두 되는 것들이죠. 네네. 본드도 여기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겠죠. 포함을 네. 시킨다면. 와, 정말 많네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틀에서 나눈 네 가지 영역이고요. 네. 사실 그 영역에 들어가는 제품군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제품 말고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제품들 다 알고 이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말씀드릴 부분은 석유화학을 기존에는 석유화학 하면은 롯데케미칼부터 굉장히 뭐 다양한 기업들이 포함이 됐어요. LG화학도 그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토대는 석유화학이죠. 하지만 주가 기준으로는 2차 전지. 아, 거긴 뭐 이제 그렇다 네, 치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이걸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오늘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는 전통 석유화학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런 ESG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자, 제품이 너무나 많아서 투자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제품을 알면 저희가 투자에 좀 쉬울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 이게 또 석유화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에서 시클리컬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같은 시클리컬에 묶이게 되는 게 정유, 화학, 철강, 조선, 건설 이런 것 제품들이 네네네. 이런 기업들이 모두 이 시클리컬 업종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럼 화학 같은 경우도 사이클 산업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이클 속에서는 업사이클이라고 말하는 업황 호조기가 있을 것이고 호황기가 있을 것이고 네. 또한 다운사이클이라고 말하는 또 불황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나는 산업이 이 석유화학 산업이고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생수를 생수병을 어느 해에는 갑자기 안 먹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타이어를 어느 해에는 갑자기 사람들이 안 타 이러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사이클을 왜 타죠? 뭐 유가 말고는 별로 이게 없을 것 같은데. 유가도 가장 중요하고요. 네. 지금 결국에는 이 사이클의 변곡점이 나타나는 이유 네. 그리고 어떠한 우리가 그 상징으로 사이클이 변했다라는 건 파악할 수 있을까? 결국 가격에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산 가격이 판매 가격이? 판매 가격이죠. 아 그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판매 가격이 네. 뭐 이제 증권사들에서 주간 단위 혹은 이제 하루하루 단위로 네. 뭔가 이제 석유학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텔레그램이라든지 각종 이런 메시지를 많이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그럼 그 가격들을 보시면 데일리 기준으로 발표되는 기준들이 네. 뭐 하루만 하더라도 3, 4%씩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간 단위로 보면 최근 들어서 이런 공급단의 병목 현상들 때문에 네. 뭐 지난주가 굉장히 극단적일 수 있는데 어떤 제품들 10% 이상씩 오르고 이런 제품들이 수두룩 하거든요. 예, 주간 단위 평균 기준으로. 그럼 이 가격이 왜 그렇게 변화를 하는 것인가인 거예요.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석유화학의 전체적인 수요는 총량이라든지 그런 방향성 자체는 항상 양의 값을 갖습니다. 왜냐?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항상 플러스라는 거죠? 예. 금융위기라든지 뭔가 경제위기급의 그런 대충격이 아니라면 저희가 이 산업에 대해서 전제를 할 때는 석유화학에 대한 수요는 늘어난다. 그러니까 GDP에 연동해서 그 이상값으로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수요상을 놓고 봤을 때 작년에 이 코로나 상황을 겪었을 때 모든 산업들이 어려워진다라고 했을 때 석유화학 산업은 가장 빠른 이익에 대한 복원력을 보였어요. 두 가지 요건이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국내 NCC 기준으로 말할 수 있는 석유화학 산업은 유가 연동될 수밖에 없어요. 그 원가 자체가. NCC가 뭐예요? 네, NCC는 이제 국내 기업에서 기준으로 네. 보면 그 석유화학을 만드는 공법이 큰 틀에서 봤을 때 전통적인 원유 기반으로 즉 정유사에서 뽑아내는 납사를 응용해서 화학 제품들을 만들 것이냐 네. 그것이 바로 납사 분해 설비라고 하는 NCC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국내 화학회사들은 모두 NCC 설비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회사가 롯데케미칼, LG화학, 그리고 여천NCC, 그리고 대한유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종합화학, 이제는 지오센트리가 이름 바뀌었지만 총 5개 회사가 이 NCC를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유를 갖다가 납사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분해하는 맞나? 분리하는 하여튼 이 네. 과정을 NCC라고 그래요. 첫 번째로 정유사들이 원유를 수입을 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제설비라고 말하는 CDU에서 제품들 또 거르죠. 그중 하나가 납사라는 거고 이것을 화학회사들이 구매를 해서 본인들의 또 분해를 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석유화학 공정의 NCC가 이제 해당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천연가스 이슈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셰일가스 기반으로 화학을 제품들을 만들어요. 네. 그들은 이 에탄을 분해한다고 해서 ECC라고 말합니다. 에탄 크래킹 센터라고 네네네. 하죠. 네. ECC로 이제 설비를 만들고 있고 또 NCC N이 납사의 N인가요? 맞습니다. ECC는 에탄올의 에탄이고요. 아, 네. 그렇게 보니까 중국은 또 석탄 기반으로 만들고 있어서 CTO라고 하는 설비를 만들고 있어요. 그 앞에 C는 콜의 약자인가요? 콜의 약자입니다. 석탄의 약자. 네, 콜을 가지고 올레핀을 만든다 해서 CTO라고 이제 저희가 표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 국내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유가 상황에서 원재료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품군들은 이제
플라스틱부터 이제 네 가지 총 네 가지 제품 영역으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화학 회사들이 그만큼 이익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작년에 혹시 기억하세요 유가 상황을? 작년 3월 달 엄청 떨어졌죠. 예, 마이너스가. WTI가 최초의 1위였죠.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바이 같은 경우도 2016년도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초저유가 상황에 펼쳐지게 된 거죠. 석유화학은 전통적인 관점을 봤을 때 항상 질문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유가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석유화학이 긍정적이냐 아니면 저유가 상황에 유가가 하락하는 구간 속에서 NCC들한테 긍정적일 것인가. 물론 그 상황에 맞춰진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모두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저유가 상황이 필히 NCC 기업들한테는 긍정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혜를 받고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수요가 그만큼 좋았는가. 네. 그 부분이죠. 작년에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작년에 수요가 그렇게 좋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거는 뭘까. 위생용품들에 대한 마스크 수요가 뭐 좋았어요. 이런 거. 맞습니다. 거기에 네. 들어가는 게 PP 또 네네, 거기 들어가게 네네. 되고 그리고 또한 혹시 기억하세요? 장갑류들, 라텍스 맞아요. 네, 그렇죠. 많이 썼죠. 네, 네. 대표적인 제품군들이 수혜를 받았던 거예요. 비닐장갑, 수술용 장갑 이런 거 엄청 썼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석유화학은 항상 이 매크로단에서의 변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네. 항상 어느 곳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수요단에서 변수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업황 자체를 섣부르게 좋다 나쁘다를 예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 전망은 저희가 항상 양의 값을 갖고 GDP만큼 성장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전제를 하고 네네. 있는 거죠. 분석의 전제는. 네. 그러면 왜 그럼 사이클이 발생할까는 거예요. 꾸준하게 성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그림을 보시면 국내 기준으로 보면 1998년도부터 네. 그리고 현재까지 석유화학을 놓고 봤을 때 극단적으로 석유화학의 변곡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불황기에 4년 그리고 호황기에 3년 이렇게 해서 한 사이클이 지난다 했을 때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약 7년 정도의 사이클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결과물들을 갖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업들은 우리가 매출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가격 P 그리고 판매량 Q 네. 이거를 가장 중요시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Q를 결정 짓는 거는 결국에는 본인들이 얼만큼 생산량을 가져갈 수 있는지 즉 생산 캐파에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생산 캐파를 늘릴 수 있는 의사결정 자체는 업황의 호황기가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가 이제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만큼 호황기에 돈을 벌었을 때 쉽게 말해 딱 두 가지 요건인 거죠. 네. 항상 기업들과 이 산업에서는 호황기 때 의사결정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석유화학의 그 ECC와 NCC와 그리고 CTO 설비 등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기본적으로 이 글로벌 전체의 공급량을 나타내는 총량의 제품은 에틀렌이거든요. 지금 에틀렌은 201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전망치들을 좀 살펴보시면 네. 매번 그 에틀렌에 대한 전체적인 공급량이 늘어났을 때 결국에는 공급 증가 요인이고 수요는 일정하게 증가를 하고 그럼 항상 그 사이클로 봤을 때 전망하던 숫자와 공급량이 증가하는 그 차익값들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극단적으로 수급이 타이트해질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공급량 증가 요인에 따라서 또한 업황이 부진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 변화가 호황기 속에서는 상승하고 반면에 공급이 증가하는 그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는 가격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사이클이 결정되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워낙에 큰 설비 장치, 장치 산업이니까 이 장치를 한번 만들 때마다 공급 수요가 늘어왔다 줄어왔다 하는 이런 사이클이 가격 면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격이 그 공급 상황을 대변할 네. 수 있는 수급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면밀하게 보는 거는 사실 P 측면 즉 가격의 움직임을 가지고 단기 업황을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는 중장기적인 상황은 뭐 유가 그리고 이런 수급 상황 그리고 기업의 실제로 그 이익에 대한 방향성 네.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석유화학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가 어렵다. 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두에도 슈카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2차전지 등에 비해서 석유화학은 좀 어떻게 보면은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변동성이 더 크진 않다 보니까 네. 재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네. 하지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또한 재미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는 의문 중에 하나가 예. 석유화학 사업에 투자할 때는 아까 제가 정확히 답을 기다렸는데 안 나온 것 같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석유 가격이 떨어질 땐가요? 오를 땐가요? 그 석유 가격이라고 하신다면 유가를 말씀하시는 건데 예, 전혀 유가로 예, 보니까 그렇죠. 그냥 보통은 지금 증설에 즉 투자의 주체가 누구인 것인가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네. 봐야 되는데 과거 2010년도 이후부터 상황을 보면은 그때 에너지 패러다임 바뀔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기존의 전통 에너지 자원이라고 하면 원유였고 2010년도 이후부터는 미국 중심으로 셰일가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실제로 네. 생산량도 늘어났었죠. 그래서 패러다임 바뀐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수반에서 이야기 나왔던 거는 미국 지역에서 이 셰일가스, 즉 에탄을 기반으로 해서 에탄 크래커 설비들, 즉 ECC들의 증설량이 대규모로 유입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석유화학의 굉장히 우려거리, 걱정거리였거든요. 기존의 NCC들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실제로 미국 지역에서의 증설은 늘어났습니다. 2010년도 이후부터. 그런데 제가 증설의 주체가 달라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2020년도 보세요. 증설량이 늘어나긴 합니다. 절대적인 규모도 과거 대비해서 늘어났는데 이때 증설의 주체는 누구냐라는 거죠. 과거에 미국이었다면 이제는 중국과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GS 칼텍스 그리고 LG화학도 추가 증설을 했고요. 그리고 빠르면 11월 달에 현대 오일뱅크도 또한 석유화학 쪽에서 추가 증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왜 이들은 증설을 하는 것일까? 이미 두 가지 전략으로 저는 보이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정책적 이슈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 국내에서 왜 정유사들이 갑자기 석유화학 쪽 증설을 하는 것인가? 네. 결국에는 다운스트림 쪽으로 투자 영역, 즉 사업에 대한 영역을 확대시킨다는 개념이거든요. 네. 자, 첫 번째. 중국은 지금 뭐 석탄 가격 강세부터 이런 환경 이슈, 굉장히 뭔가 혼잡된 이런 매크로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석유화학 증설이 가능하겠냐라는 겁니다. 가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유는 2025년도까지 중국의 최대 전략적인 과제 중에 하나가 석유화학에 대한 자급화가 이에 포함이 됩니다. 정책적인 추진 과제가.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석탄 기반으로 하는 화학 제품에 대한 증설이 많았지만 작년과 재작년도부터는 원유 기반의 NCC들과 그리고 가스 기반의 에탄 크래커 설비들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방금 질문 주셨던 것처럼 가격과 수익성에 기반한 내용보다 정책 추진 과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증설이 현재 이뤄지고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국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유가 상황이라든지 이런 방향성에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요소가 클 텐데 이걸 감수하고라도 이들이 증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업별로 좀 목적은 다를 겁니다. 하지만 지금 GS 칼텍스 그리고 현대 올뱅크 더 나아가서 2024년도 전후로는 SOIL까지도 석유화학 증설을 하게 될 텐데 기존의 에너지 회사들 즉 정유 회사들이 가장 큰 도전을 받고 있는 거는 휘발유로 대변되는 내연기관 자동차들에 대한 수요 부진 이슈가 가장 클 거예요. 그러면 정유보다는 화학 쪽에서의 수요 성장률이 더 높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또한 증설을 하게 되는 거죠. 새롭게 사업 영역을 펼쳐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관점에서 또한 증설 투자를 하게 선생님, 됩니다. 선생님 두 갈씩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자, 지금 질문은 유가가 오르면 수익이 잘 나서 주가가 오르냐 아니면 유가가 떨어질 때 원가가 떨어지니까 주가가 오르냐 요거 제 생각에는 유가가 떨어지면 원가가 떨어져서 이익이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십니다.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그럼 그때 주가도 올라요? 작년에 저희가 주도 업종 중에 하나가 네. 화학이었거든요. 네. 물론 2차 전지가 현재 화학 업종에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덩달아서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네. 예상 외로 작년 하반기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그리고 금호석유가 상당한 주도주 역할을 해줬습니다. 석유화학 관점으로. 자, 보시면 유가가 빠지는 구간 속 지금
대표적인 플라스틱 제품들 HDPE와 그리고 PP 추이를 보면 네. 2019년도 상황은 수요 수준부터 유가 상황 굉장히 부진했었죠. 그런데 2020년도 상황을 보면 유가가 급락하던 구간 속에서 오히려 이 음영 부분을 보시면 스프레드가 수익성 관점에서 개선됐죠. 그리고 PP도 또한 개선됐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부분은 근원적인 원재료 가격이 빠지면 제품 가격이 또 덩달아서 빠질 수밖에 없는 압박 압력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였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러한 제품들을 보시면 코로나의 수혜 제품들 중에 하나였고 실제로 이것은 공급 증가 요인을 압도하는 수요 증가율이었기 때문에 유가 하락기에 오히려 수혜를 받았던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제품에 대한 생산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의 이익과 주가 또한 덩달아서 회복을 했었던 좋았다. 거고요. 그럼 최근에 좀 회색 음영이 내려가는 거는 유가가 좀 상승하니까 이제 좀 빠지고 정확하십니다. 있는 그런 거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보통 정유주 같은 경우는 유가 오르면 더 오르잖아요. 정유주는 은유를 워낙 많이 들고 있어서 그 재고 때문에 가격 오른다 뭐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르는 네. 주가 측면과 그리고 이익 측면을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 네. 사실 올해 상반기 때 이제 정유주의 대표적인 회사이면서 유일한 정유회사는 국내에서 에스올밖에 없습니다. 상장 기준으로 네. 이유는 SK이노베이션도 있지만 똑같이 정유 사업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2차전지 업종에 맞춰서 주가가 모멘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통 이 유가와 정제 마진으로 대변되는 정유 산업을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면 네. 에스올밖에 없죠. 사실 또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유가 상황에 맞춰서 또한 올랐고 또한 저희가 최근 들어서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리오프닝 얘기 많이 나오죠. 작년에 이 정유주들이 피해를 봤었던 제품 중에 하나가 네. 항공유 수요가 그만큼 부진했다는 거거든요. 리오프닝에 맞춰서 또한 이 항공유에 대한 수요 또한 개선될 수 있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현재 정제 마진도 작년 부진했었던 것 대비 두 배 이상 정제 마진 또한 개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유사들의 실적과 주가 또한 이에 반영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최초의 질문을 보면 유가가 오를 때 정유를 사는 것이냐. 당연히 선행 지표가 유가입니다. 정유주들은. 네. 실제로 정유사들 같은 경우는 이 유가가 올랐을 때 구간을 잘라서 보더라도 분기 영업이익에 반영되는 숫자를 보면 유가가 오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유 재고에 대한 평가 이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또한 이익도 증가를 하게 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유가가 어디까지 올라줘야지 이들의 수익성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생각을 하면 막연하게 이런 유가 급등 구간, 고유가 구간 속에서는 수익성 안 좋다라고 생각들 많이 하세요. 근데 올해는 좀 다른 게 전체적인 이 정유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좋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동시에 뭐 비행기도 이제 떠야 네. 되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배도 뭐 워낙 많이 다닐 거고. 그리고 실제로 정유사들 같은 경우는 투자가 없어요. 아. 신규 경쟁사들이라기보다는 아. 신규 진입자들에 대한 투자는 더더욱 없고 기존의 설비를 영위하고 있었던 기업들의 신규 투자도 굉장히 제한적인 규모입니다. 아. 수요 성장률 자체가 올해 내년도는 좀 특수한 상황일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내연 기간에서 나오게 되는 즉 패러다임 바뀌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정유 산업에 대한 투자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 사업 새로 하라 그러는데 정유 산업 하겠습니다. 분들은 좀 없을 것 같긴 맞아요.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또한 이 ESG 환경과 덧붙여서 네. 굉장히 위배되는 시대적 상황과 위배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또한 제한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이렇게 민감도가 높은 올해와 내년도 상황 속에서는 정유업종에 대한 유가 상황에 맞춰서 실제로 그들의 판가 또한 전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에도 실질적으로는 큰 무리는 없다라는 거죠. 네. 일단 뭐 석유화학 그 업종에 대한 이해를 요 정도로 좀 하고 네. 그럼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이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걸로 그냥 알고 있는데 넘겨짚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유회사 저 화학회사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압도적인 어떤 경쟁력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 제품 말고는 거의 그런 건 없습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고 답변드리기도 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내용들일 수 있어요. 네. 근데 항상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 우리나라 화학회사들은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런
저희가 이제 굵직한 회사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라이언델바젤이라든지 다우케미칼 이 정도 회사는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들 대비해서 주가 기준으로 멀티플 기준으로 할인을 받는 것인가, 디스카운트를 받는 것인가. 그런데 비단 이것은 한국의 화학회사들 뿐만 아니고 네? 시클리컬 회사들이 마찬가지 디스카운트를 또한 받고 있다는 거죠. 사상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는 이에 맞춰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첫 번째로는 이 피크아웃에 대한 그런 단어가 이보다 언젠가는 이익이 내려가겠지. 네, 그 우려가 가장 큰 것 같고 네. 결국 이 사이클 산업에서 오는 저는 그게 한계점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NCC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 유가 상황에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네. 그 말씀드렸던 제품에 대한 그 영역 자체가 물론 특수 혹은 고부가 제품들도 있지만 범용에 대한 비중 또한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당연스럽게도 수익성 관점에서 유가가 급등했을 때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 기업들 대비해서 할인 요소는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코로나 뭐 아까 우리 휴카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리오프닝이나 뭐 이런 이제 일들이 계속 벌어질 텐데 어떻게 석유화학 업종을 보고 계신지 그거 좀 한번 짧게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실제로 이제 내년도 전망을 현재 제가 작성을 하고 있어서 네. 이제 제가 뭐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네. 내년도를 봤을 때 대다수 시각은 만만치 않은 업황이다라는 시각이 대다수입니다. 현재 컨센서스이고요. 아, 만만치 않다? 네. 왜냐? 절대적으로 작년과 올해를 놓고 봤을 때 기업들의 이익 수준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과연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 이상 혹은 비슷한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관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매크로 환경에서 유가를 비롯해서 수요에 대한 증가율 자체가 내년도가 추가적인 증가가 나오겠느냐. 둔화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네. 예상외로 내년도 석유화학 업황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물론 제품마다 다 다를 겁니다. 네, 네. 증설이 있는 제품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수요 성장률이 좀 더디게 나타나는 제품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 전체적인 업황으로 놓고 봤을 때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 공급에 대한 병목 현상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희가 올해 생각을 하면 올해 2월 달에 미국 텍사스에서 정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네네네. 당연히 예상 못했죠. 근데 그 당시에 정전 사태로 인해서 공급에 대한 병목 현상이 나타났었고 실제로 제품 가격들의 강세가 나타났었습니다. 네. 업황이 굉장히 좋았었죠. 이런 예상 외의 변수들이 내년도에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할 것이고요. 근데 그것은 저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배제하고 놓고 네. 봤을 때 네. 증설을 비롯한 공급 증가 요인이 내년도에도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급이 늘진 않을 거다. 물론 증설은 있습니다만 네. 그것이 전체 수급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절대 아닐 것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년도의 수요 증가율 자체 전방에 대한 수요 성장률 자동차에서부터 IT 전체적인 그런 수요 성장률로 놓고 봤을 때 석유화학의 전방 수요가 저는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상 외로 이제 저는 석유화학 수요가 혹은 내년도 전망 자체가 긍정적일 수 있겠다. 우리 회사들 다 괜찮아? 만약에 이렇게 전망이 괜찮으면 전체적으로 괜찮습니까? 아니면 특히 어떤 회사들이 더 괜찮습니까? 이제 결국에는 네. 특수 제품들, 특정 네. 제품들의 그런 이익 방향성 혹은 그 가격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게 차별화는 분명히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 제품들을 얼마큼 생산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 분명하게도 기업 간의 이익은 차별화될 수 있는 요인들로 보이는데요. 저는 내년도에 현재로서 수급 전망이 가장 긍정적인 즉 공급에 대한 위험 요인이 적은 제품들을 한다면 네. 첫 번째로 뽑을 수 있는 제품은 PVC와 가성소다가 이에 저는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성소다랑 PVC? 네. 뭐에 쓰이는 거예요? PVC는 뭐 PVC는 파이프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제 그 파이프에 이제 파이프라든지 건설 경기에 연동되는 네. 이제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 부분은 중국에서도 증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수급적으로 굉장히 건전한 제품 중에 하나다라고 네. 보고 있고 또한 가성소다도 마찬가지 공급에 대한 건전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세정제? 예. 근데 그 세정제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손세정제 이런 게 아니고 네. 알루미늄이라든지 재련, 재강 이런 그런 산업에 들어가게 되는 쇳물을 제거하는 그 매출 비중이 커요? 우리나라에서 그 대표적인 회사가 하나솔루션과 그리고 이제 롯데정밀화학이 네. 이 가성소다를 공통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이익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굉장히 좋게 보는 쪽이 대부분 어떤 소매 판매보다는 좀 건설 경기나 뭐 인프라 투자 네. 뭐 이렇게 그런 쪽에 많이 들어가는 뭐 PVC도 가성소다도 그렇고 뭐 앞으로 뭐 중국도 미국도 뭐 인프라 투자 한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뭐 부동산 많이 짓는다고 하니까 네, 아파트 네, 네. 거기에 연동된 거는 수요가 좀 좋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에는 석유화학을 전망을 할 때 네. 수요 전망을 할 때는 글로벌 혹은 이 국내에서 어떠한 전방의 산업군들의 그런 방향성 그 산업에 대한 방향 수요 성장성이 더 좋을 것인지를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되고 네. 이에 연동되는 제품군들을 찾으신다면 분명히 저는 그 기회 요인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뚜렷한 거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 이후에 결국에는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러한 건설 경기에 대한 투자가 집행될 가능성이 또한 높고 실제로 그에 덧붙여서 공급에 대한 건전성 또한 높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네. 그 제품들에 대한 저는 전망이 좋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뭐 PE라든지 PP와 같은 플라스틱 유들 또한 내년도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증가율과 민감도로 봤을 때는 네. 방금 말씀드린 두 개 제품들의 그 전망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 아까 저희가 시작하면서 말씀 잠깐 나눴었던 ESG 관련해서 네. 이 회사들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주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무슨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네. 그 이제 석유화학 회사들과 이제 정유회사를 통틀어서 같이 보면 네. 2차 전지 사업을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하나솔루션처럼 이 태양광 산업에 집중을 한다든지 혹은 올해 9월 달에 이제 저희 국내에서는 수소 관련된 산업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굉장히 컸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럼 수소 사업에 대한 즉 에너지로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ESG로 풀어낼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그 관련된 투자에 대한 내용과 아마 그 실제 실행력이 더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건 안 나왔습니까? 올해 네. 대다수 기업들이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했어요. 굉장히 석유화학 업종 혹은 기업 중에서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좀 서프라이즈였어요. 서프라이즈였냐면 네. 뭐 한다고 그랬어요? 롯데 케미칼은 다들 NCC 회사, 석유화학 회사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네. 올해 공격적으로 수소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언론에도 대규모로 이제 보도가 됐었고 네. 실제로 9월 달에 저희가 수소 이제 일산에서 열렸던 수소 박람회에서 이제 현대차 중심으로 네네네. 이제 그 대기업들 중심으로 수소 이제 협의회가 이제 형성이 됐을 때 네. 롯데 신동빈 회장께서도 실제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발언을 하셨는데 롯데는 수소 밸류체인의 전 영역에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석유화학 회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또한 수소인데 그 수소를 우리는 생산과 유통과 실제로 다운스트림 활용에 해당하는 연료전지 영역까지도 발전 영역까지도 네. 롯데에는 준비를 해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수소 산업 얘기할 때 항상 들었던 궁금증이 우리 뭐 요즘에 뭐 그린 수소 하지만 대부분은 요 그레이 수소라고 부르는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수소잖아요. 아직은 대부분은.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가 뭐 탄소 워싱 뭐 이런 표현도 그린 워싱 이런 네.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는 탄소 다 발생하는 건데 네. 굳이 수소를 할 필요가 있느냐? 전기에 비해서 이 수소 경제가 특별히 왜 더 떠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전기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서 기존의 철강 정유 화학 공정에서 나오게 되는 수소는 이제 그레이 수소. 네. 이제 저희가 회색 수소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고 있고 많이 들어간 수소. 예. 예, 예. 그리고 근데 대부분이 자가 소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외부 판매하는 양 자체는 굉장히 적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천연가스를 가지고 수소를 파생시킬 수 있는 것이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이제 블루 수소라고 말하는
이제 개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길, 이것이 그린 수소입니다. 네. 그럼 지금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블루 수소와 그린 수소 영역을 대부분이 발표를 했고요. 그럼 이 부분이 과연 기존의 2차 전지를 비롯한 이제 업종과 비교를 했을 때 네. 엣지와 어떠한 경쟁력 우위를 가질 수 네. 있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예. 지금 2차 전지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영역까지는 아무래도 2차 전지가 다 담당을 한다. 기존에는 전기차. 사실은 예. 뭐 이제 승용차 2차 전지가 하고 상용차 트럭 등등은 모두 수소차 간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트립 많이 바뀌고 있죠. 2차 네. 전지도 에너지 밀도가 증가하고 그 주행 거리도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근데 수소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더 큰 업사이드 요인은 발전용입니다. 발전 쪽에서 기존의 신재생으로 모두 이제 대응이 안 되는 영역이 있을 것이고요. 효율성 측면에서라도 네. 그렇고요. 이 부분은 수소 연료전지가 저는 분명하게도 대응이 되고 이쪽에서 저는 수소의 그런 사업에 대한 성장성도 높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는 수소는 분명히 더 사업 영역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수소 발전.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화학회사들이 그런 ESG 대응을 좀 하고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 롯데케미칼 말씀해 주셨으니까 수소 전 그 뭐 생산 또 뭐 활용하는 것까지 다 이제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보통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살짝 관심 가지고 막 가격 좀 오르다가 막상 이제 하는 시점 되면 돈 엄청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수익은 안 나고 네. 이걸로 이제 수익 낼 때까지는 또 한 몇 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까지는 사실 이 회사는 돈 못 버는 회사인데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럼 몇 년 동안 그냥 이렇게 되느니 나중에 뭐 오를 때 다시 뭐 관심 가져보지 돈 벌 때 사지 뭐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저는 예. 지금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미 작년도부터 네. 수소 밸류 각 밸류 체인마다 대표주들 주도 기업들은 다 정해졌다고 봐요. 이미 시장에서 관련된 리포트들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뭐 기관 투자자 분들이든 아니면 개인 투자자 분들이든 어느 정도 대표 기업들은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수소 생산에 관련된 대표 기업들, 어디예요? 활용 유통에 관련된 대표 기업들, 그리고 소재에 관련된 대표 기업들 네. 아시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수소 연료전지의 대표적인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두산피얼셀을 위시로 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네. 그 관련된 수소 연료전지의 핵심 소재 회사들이라고 한다면 상하프론테크와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가 이미 다 알고 계신 기업들일 올랐죠. 것이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 부분까지는 이미 주가에 모두 반영이 돼서 굉장히 지금 투자 포인트로 활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네. 관련 기업들도 그 사업을 더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제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건 이겁니다. 기존의 이런 본업이라 한다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산업이었겠죠. 네. 그런 기업들이 본업에서 착실하게 재무구조라든지 그리고 이익을 선순환시키는 구조를 만들었을 때 네. 신규 사업을 발표하는 게 기존의 석유화학이 아니라 이번에 신규 사업 발표는 또 수소가 하이라이트가 됐거든요. 이렇게 저는 기존의 산업에서 발생하게 되는 멀티플 뭔가 그 한계가 있었던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환경 쪽으로 뭔가 신규 사업을 발표를 했을 때 이것이 네. 과연 가시성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기존의 이런 부분들은 에너지 기업들, 석유화학 기업들이 굉장히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에 대한 이익과 그런 산업 동향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도 정해지던 약간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주가 영역이지만 이것의 틀을 깰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그린 에너지 혹은 ESG에서 환경 분야에 집중된 그런 사업에서 가시성이 있을 때 주가에 네. 대한 밸류에이션이 새롭게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석유화학 회사로는 예를 들어 매출 1조면 그냥 10조, 니네 회사는 10조야 이렇게 이제 됐었다면 10배야. 그런데 그렇죠. 이제는 맞습니다. 수소 뭐 이쪽으로 가면 매출 1조지만 얘네는 50조, 100조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레벨업이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부터 민간 단위에서 이 관련된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굉장히 대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도 저는 네. 수소산업을 비롯한 이런 ESG 환경 속에서 네. 기존의 그런 석유 업종들이 분명히 저는 경쟁력 우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엮어보니까 네. 왠지 첨단 미래산업 같고 들어오기 전에는 분명히 되게 오래된 조금 장치산업 같았는데 듣고 보니까 또 좀 그렇기도 하고 속지 마세요. 아직 모릅니다. 기가 또 팔랑팔랑한데 제가 주변에 그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석유화학 업종에 막 이렇게 열심히 투자하시는 분들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석유화학 업종 투자하실 때 꼭 저 유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뭐 어떤 포인트들에 반드시 좀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끝으로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거 좀 주시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네. 결국 유가에 대해서 유가 전망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유가 전망은 모두에게 어려운 영역이죠. 이 원자재 가격을 예측을 하는 방향은 어떻게 맞춘 적이 어렵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유가 상황이 정말 지금 뭐 외신에서부터 일부 전망 기관들은 정말 WTI 기준으로 100불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유가가 결국에는 구조적으로 다시 정상화되는 즉 원자재를 비롯한 모든 이런 가격들이 안정화되고 다시 정상화될 때 석유화학에 대한 관심도는 다시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년도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매크로에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인플레이션이냐 네네. 얘기들 굉장히 많죠. 결국에는 이 경기성장률일 것 같아요. 그 경기성장률에 대한 기존의 전망치가 바뀐 부분이 있는 것인가 네. 그게 두 번째 포인트일 것 같고 세 번째 포인트라고 본다면 지금 이제 그 아시아 지역에서 봤을 때 그 중국에서의 공급단의 병목 현상들 굉장히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이 내년도까지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인지 그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 세 가지 포인트에서 저는 그 세 번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네. 아까 그 에틀렌에 관련된 증설을 말씀드렸을 때 증설의 주체가 아시아에서 중국과 한국 주체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석유화학에 대한 그 흐름들을 보면 과거에는 글로벌 석유화학 제품부터 뭔가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혹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역내와 역외 그런 물량 이동이 굉장히 자유로운 흐름이었다면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은 좀 더 국지적으로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이렇게 수급 상황이 좀 더 국지적으로 변화하게 될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럼 필연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기존 설비들에 대한 공급 병목 현상은 기존의 기업들의 수급에는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네. 필연적으로 수요는 항상 뒷받침이 되는데 기존의 공급이 공백 현상이 발생이 되면 네. 가격 측면에서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럼 그런 부분이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다면 내년도 필연적으로 석유화학 기업들에게는 경쟁력 우위,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에게 경쟁력 우위 네. 구간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짚어주신 건 유가, 성장률, 병목 현상인데 뭐 병목 현상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그러면 성장률은 대략 몇 프로 이하로 나오면 안 좋고 몇 프로 이상 나오면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글로벌 경기 성장률과 석유화학에 대한 성장률로 놓고 봤을 때 네. 석유화학에 대한 성장률 자체는 4에서 4.2% 정도를 전망을 하고 네. GDP 성장률 따라서 좀 더 높게 볼 수도 있고 네. 이제 좀 낮게 볼 수도 있고 네. 이제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 내년도 지금 저희의 전망치, 제 전망치를 이제 감안을 해서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제 내년도 4.1%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석유화학 관련된 맞습니다. 네. GDP가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바뀌게 되는 내용이 없다라면 네. 저는 괜찮다. 충분히 수요 상황은 긍정적이다. 저희 좀 어렵습니다만 유가는 지금 저희 전망치에서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네. 100불 정도를 100불이요? 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상단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0불 되면 안 좋은 거죠? 예. 100불 되면 분명히 부담스러워집니다. 네. 그러면 한 70불, 60불 요 정도 선이면 괜찮습니까? 가장 최적선이라고 본다면 네. 물론 이제 경기 상황에 따라서 모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주가 기준으로나 아니면 이익에 대한 경험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는 WTI 기준으로 55불 수준에서 형성될 때가 가장 긍정적이었습니다. 가장 이익이 좋아질 수 있다. 알겠습니다. 55불 WTI 기준 그 정도가 가장 석유화학 회사들이 좋은 유가 네. 수준인 것 같다. 네. 근데 저는 100불보단 당연히 밑으로 갈 것 같은 뭐 저야 뭐 장애 모릅니다만 100불이면 뭐 셰일도 막 파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난 이 가격이 유지될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물어봤거든요. 네. 셰일 막 파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네.
요즘에 미국에서 쉘 판다 그러면 환경 오염 된다고 또 규제가 또 많다 그래요. 네. 옛날에 비해서 규제도 많고 자금도 잘 안 돼주고 네. 또 미국 구인난이라고 또 그렇게 대규모로 사람 쓰고 하는 게 이제 막 되는구나. 쉽지 않아서 구멍 뚫는 게 그렇게 어려워졌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정확하신 말씀이시고요. 네네네.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갑자기 유가가 빠져야 좋은데 100불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상만을 가지고 놓고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그린플레이션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인플레이션은 이제 그린을 붙인 그린 가다 보니 인플레이션 되더라 예.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딱 그 현상이거든요. 미국도 지금 말씀하셨던 미국에서 그런 관련된 쉘 업체들의 리그스가 이제 시추 설비들 증가라는 투자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탄소 관련된 그런 규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저희가 투자할 때는 네. 꼭 잘 점검하면서 또 투자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3프로TV에서 좀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들 힘 좀 내시라고 힘내라 소부장 시리즈로 이제 세 번째 시간 한번 마련을 네. 해봤는데 요거는 저희 지난 소부장 1편, 2편과 함께 같이 보시면 더 아마 이해가 빠르고 더 좋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슈카님과 함께 또 해봤는데 슈카님 좀 다른 때 안 바쁘시면 저랑 같이 좀 해요. 아유 뭐 저야 뭐 불러주세요. 네, 저는 형님들 모시고 하기 이제 너무 힘듭니다. 슈카님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 잘 좀 도와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네. 형님들 사이에서 저 또 막내로 열심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슈카님도 너무 저 올드하신 분이랑 같이 하면 쉽지 않습니다. 저 정도가 딱 적당한 나이예요. 예, 적정 유가처럼 적정 나이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55불 그 정도가 적정. 예, 예, 알겠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렇죠. 좋은 나이입니다. 네. 꽃 같은 나이네요. 여러분도 적정 투자로 적정 이익 많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메리츠증권의 노우호 연구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